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돌스 Q&A 리뷰 5th 에디션 문제풀이 강의를 맡게 된 권비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해 나아갈 것인지도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전략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NCLEX 127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마다 문제를 따로 이제 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보기들도 같이 타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가끔 가다가 길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같은 경우는 AIDS로 짧게 간단하게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Client 같은 경우는 Patient의 줄임말 PT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용어는 짧게 제가 Abbreviation을 사용을 해서 이제 썼다라는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때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밑줄을 쳐가면서 그럼 같이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7쪽 question number 2부터 49쪽에 나와 있는 question number 30까지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영어적인 것들은 해석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영어적인 거는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NCLEX 시험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은 굳이 많이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번 보시면은요, Adult Health와 Critical Care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커버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37쪽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보시도록 하세요. 2번 문제 보시면 A client has an AV fistula in place in the right upper extremity for hemodialysis treatments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AV fistula가 어디에 있냐면 right upper extremity는 팔, 다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right upper니까 상부, 오른쪽 상부, 즉 오른쪽 상부 쪽에 AV 피스튤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모다이아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플랜팅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when planning care for this patient, which of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the nurse implement to promote client safety? 자, 여기서 밑줄을 치셔야 할 거는 뭐냐면 promote client safety예요. 환자의 safety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내용을 골라라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풀기 전에 보고 가야 될 내용은 뭐냐면 AV 피스튤라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일단 AV 피스튤라는 대부분 히모다이아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스킨 안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깥으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살이 약간 이제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피부 안쪽에 이게 관이 플랜트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속으로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세이프하게 프로모트 증진시켜야 되나라는 임플레멘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일단 그런 AV 피스튤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션트나 AV 피스튤라 이런 것들이 있는 팔에는 절대로 블러드 프레셔나 그리고 블러드 드로우를 하지 않습니다. 블러드 프레셔를 체크를 하게 된다면 얘가 관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관이 막힐 가능성도 많고요. 클라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인펙션의 가능성도 높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AV 피스튤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 팔에는 절대 BP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P 측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블러드 드로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Take BP only on the right arm to ensure accuracy. Accuracy 같은 경우는 정확한 우리 BP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에 측정을 한다. 블러드 프레셔 측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eliminate 해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infection과 clotting risk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se the fistula for all venipunctures and intravenous infusions에서 이쪽 팔은 아예 IV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워줘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3번, ensure that small clamps are attached to the AV fistula dress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뭔가 이렇게 그 관이 나와 있는 경우에 클램프를 쓰지요. 관이 나와 있지 않으면 클램프를 쓸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AV fistula 같은 경우는 internal insertion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쪽에 벌써 플랜트드 된 것이기 때문에 관이 나와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는 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AV shunt 같은 경우에는 관이 바깥에 나와 있겠지만 fistula는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남은 거는 4번 하나가 요게 답으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Assess the fistula for the presence of a bruit and thrill every 4 hours 라고 나왔어요. Bruit는 무엇이냐면 청진기를 가지고 들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을 잘 보시면 청진기 자국이 나와 있거든요. 청진기 자국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게 되는데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를 재시지 않는 대신에 여기에 이 관이 제대로 페이턴트 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냐면 청진기를 갖다 대시고 소리를 들어주시면 돼요. 소리를 들으시면 뭐 우쉬 사운드 정도, 스위싱 사운드 정도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브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palpate 만져주시게 되면 약간 뭔가 떨리는 듯한 느낌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얇은 관에 물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thri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rill 같은 경우는 이제 palpate 하는 거였고요. bruit 같은 경우는 소리를 청진기로 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브루이와 스릴이 없다면 관에 문제가 생긴 거가 되겠죠.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further assessment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3번 문제는 A client with a wound infection and osteomyelitis is to receive hyperbaric oxygen therapy. 자, hyperbaric oxygen therapy가 무엇이냐라고 또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hyperbaric oxygen therapy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챔버에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챔버에 환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챔버 안에는 뭘로 채워지게 되냐면 100% 옥시전으로 이 안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챔버 안에 산소가 100% 채워지게 되면 일단 산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공기보다 산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산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운드 인펙션이나 또 다른 그 티슈 퍼퓨전이 많이 돼야지 힐링이 될 수 있는 트리트먼트에 사용이 많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Hyperbaric Oxygen Therapy is the procedure which a patient is placed in the module called Hyperbaric Chamber. 여기 Hyperbaric Chamber 안에 지금 환자가 들어가 있게 되겠고 Subjected to high pressure 100% oxygen 100%의 산소를 넣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With the injection of a stimulating healing for certain medical problems 라고 나와 있어서 특정한 그런 문제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를 hyperbaric oxygen therapy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wound healing 같은 경우를 해야 될 때 산소 퍼퓨전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을 옥시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계속 가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during the therapy, nurse implements which priority interven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priority 여기에 줄 치셔야 되겠고 intervention을 찾아라. hyperbaric oxygen therapy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therapy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겠어요? 산소가 제대로 deliver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순위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곳을 기억을 하시고 보기 살펴보도록 하죠. Maintains an IV access. IV access는 지금 뭐 산소가 deliver 되는지 안 되는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보기가 되겠고요. Ensures that O2 is being delivered. 산소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봐라 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저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administer the sedation to prevent claustrophobia 해서 관 어디 막힌 공간에 공포심이 있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sedation을 해라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필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general한 경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vide emotional support to the client's family. 필요한 경우에는 emotional support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좀 더 priority를 두시게 되는 거는 oxygen delivery가 순서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는데요. 38쪽의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8쪽의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client is due in hydrotherapy for burn dressing change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burn dressing change예요. 와, 화상을 입어서 드레싱 체인지를 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거는 딱 요 문제를 읽으셨을 때 아, 굉장히 아프겠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To ensure that procedure is most tolerable for patient. 거 봐요. 아픈데 이 사람이 얼만큼 참을 수 있는지 가장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드레싱 체인지를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뭐를 해줘야 되겠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The nurse takes which of the following actions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뭐다? Pain control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in control을 어떻게 해주는지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Ensures that the client has the robe and slippers. 로프과 슬리퍼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게 되겠고요. 2번, administer some analgesic 20 minutes before therapy. 자, therapy라는 것은 dressing change로 얘기를 하고요. 20분 전에, dressing change 하기 20분 전에 pain medication을 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정답으로 적절하게 되겠죠. pain control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send dressing supplies with the client to the hydrotherapy. Hydrotherapy 할 때 dressing을 같이 보내지는 않죠. Dressing은 그쪽에서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dressing change 하는 사람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보기로 맞지 않고요. 4번 administers the IV antibiotic 30 minutes before therapy. Antibiotic은 infection을 치료를 하는 것이지 pain control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burn injury 같은 경우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pain control이 정말로 priority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9쪽에 7번 문제 보시면 The nurse is caring for a client with herniated lumbar intervertebral disc who is experiencing low back p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low back pain에 주를 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e nurse plans to place the client in which position? 자, 어떤 자세로 to minimize the pain 여기 줄이세요.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pain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일단 low back pain이라는 거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시고 밑에 쪽에 허리 밑에 쪽에 통증이 있게 되면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환자를 포지션을 해줘야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백에 무리를 가지 않게 하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보실 텐데요. 1번 보시겠어요. Flat with the knees raised 라고 나와 있어요. Flat, 평평하게 수평으로 나가 그리고 무릎을 올려라. 즉 머리 옆쪽에 두고 이렇게 해서 무릎이 살짝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의 그 누운 표지선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로우백 쪽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로우백에 많이 무리가 가니까 로우백 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장을 해줄 수 없는 포지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igh Fowler's Position with the Foot of the Bed Flat이라고 나와 있어요. High Fowler's position 같은 경우는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니은자 정도로 누워있는 거 머리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를 일자로 쭉 뻗어서 앉아있는 포지션이 돼요. 이렇게 되면 니가 플랫으로 그러니까 발이 플랫으로 이렇게 나와있게 되면 평평하게 쭉 펴고 있게 되면 로우백에 역시 무리가 많이 가게 되겠죠. 저희 이제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서 로우백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는 거니까 이 포지션도 별로 좋지는 않은 포지션이 돼요.
다음 세 번째, Sammy Fowler's position with the foot of the bed flash 이라고 나와 있어요. Sammy Fowler's position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Sammy Fowler's position 하고 이거는 지금 여기 무릎이 30도 정도 구부러진 것을 제가 그림으로 찾아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가 3번 보기는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라 다리가 쭉 이렇게 일자로 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자로 펴지게 되면 이거 역시 스파인을 굉장히 그 많이 스트레칭을 하게 돼서 무리가 가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여러분께서 봐주실 수 있는 거는 4번 그림이 되겠는데요. 4번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백을 세미 팔로워 포지션에서 30도 정도 구부려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릎을 이렇게 조금 살짝 올려서 앵글을 이렇게 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 팔로워 포지션 with the knees slightly raised 이 포지션이 가장 그 스파인에도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환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40쪽에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A client with a fractured right ankle has a short leg cast. 자, cast에다가 줄을 주셔야 돼요. cast는 저희 뭐라 그러죠? 기부스라고 그러나요? 기부스를 지금 이 환자가 했어요. 어디냐면 right ankle에다가 했어요. 다리 오른쪽 밑에 그 발목 쪽에다가 캐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during discharge stitching, the nurse provides an information to the client to prevent complications. 줄 치셔야 되는 게 prevent complications예요. 캐스트를 한 환자가 complication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와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일단 그 캐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circulation, 그쵸? circulation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캐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circulation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세포들에게 그 산소 공급과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circulation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edema 해서 붓기가 엄청나게 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붓기를 많이 유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compartment syndrome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머릿속에 주시고 보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trim the rough edges of the cast after it is dry 라고 나와 있어요. 캐스트가 다 마른 다음에 그 캐스트 끝에 이렇게 보시면 뭐 발목 캐스트를 하면 요 끝에를 이제 갈아라 뭐 그 깨끗하게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가루가 떨어져서 안쪽으로 캐스트 이렇게 돼 있으면 캐스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킨 이리테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스킨 이리테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1번은 권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고요. 2번 Weight bearing on the right leg is allowed once the cast feels dry 라고 나와 있어요. 캐스트가 완전히 마른 것 같으면 weight bearing, 무게를 줘도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weight bearing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physician 오류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physician이 no weight bearing 이라고 하면은 환자는 그 발로 이렇게 디딜 수가 없고 그냥 발을 이제 free flow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기 중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 그 다친 발로 캐스트를 한 발로 무게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되겠고요. 3번 expect burning and tingling sensations under the cast for 3 to 4 days. 3, 4일 동안 tingling sensation 그래서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뭐 따끔따끔하면서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것은 expect는 되면 안 되겠죠. 얘는 뭐냐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돼요. 만약에 이런 느낌들이 온다면 지금 circulation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prevent complication을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3번에 대한 burning과 tingling sensation을 prevent 하기 위해서 circulation을 체크를 해줘라 라는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틀리는 거고 4번
Keep the right ankle elevated above the heart level with pillows for 24 hours. 자, 퇴원한 다음 24시간 안에 다리를 이렇게 그 심장보다 높은 레벨로 베개를 받쳐서 이렇게 해줘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 해주냐면 이디마 붓기를 가라앉히게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붓기를 가라앉혀야 circulation이 제대로 될 것이고 circulation이 제대로 된다면 compartment syndrome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디마가 있기 때문에 compartment syndrome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complication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붓지 않도록 24시간 심장 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를 해서 붓기를 가라앉혀 준다라는 내용이 답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10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41쪽에 10번. An adult client with a fractured left tibia has a long leg cast. 또 캐스트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Cast고 is using crutches to ambulate. Crutches는 이제 목발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목발을 사용을 해서 걷게 된다. In caring for the client, the nurse assesses for the which signs or symptoms that indicates a complication associated with crutch walking. 자, crutch walking과 관련된 complication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고르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 생각을 하실 때 이제 그 우리가 그 목발로 짚게 되면 겨드랑이 밑에다가 목발에 받치는 부분을 끼고 이렇게 그 무게를 지탱을 해서 걷게 돼요. 근데 이제 원래 목발을 사용을 할 때는 환자가 손가락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겨드랑이에 낄 때 겨드랑이와 목발의 이 위쪽 부분에 손가락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공간이 있으면서 크러치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환자들 이렇게 걷다 보면 무게를 이제 지탱을 해서 너무 팔이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드랑이에다가 몸무게를 지탱을 하면서 많이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 손상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번, left leg discomfort. discomfort 좀 불편한 거는 expected 된 상황이 되겠고요. weak biceps and brachii라고 나와 있어요. weak biceps brachii는 이제 complication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팔이 피곤하게 되겠죠. tricep muscle spasm도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tricep이나 brachii, 이게, bicep이 이두근이고, tricep이 삼두근이죠. 그래서 bicep은 앞에 있는 근육이고, tricep은 팔 뒤에 있는 근육이 돼요. 그 근육들이 피곤하게 되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forearm muscle weaknesses라고 나와 있는데요. 팔의 요 앞쪽에 근육이 weakness가 오게 돼요. 그 weakness는 왜 오게 되냐면 radial nerve damage 때문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radial nerve가 어디 있게 되냐면 radial nerve는 요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팔 뒤쪽으로 나오는 근육 그 nerve인데요. 요 신경이 겨드랑이에 요렇게 크러치에 그 헤드가 닿게 되면 계속 pressure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압력을 받게 되면 얘가 눌려서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forearm muscle weakness가 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쪽 11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11번. A client with myasthenia gravis is experiencing prolonged periods of weakness. 자, myasthenia gravis라는 것은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성적인 근육 쇠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weakness를 느끼게 돼요. Physician prescribes the tensilon tes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ensilon test를 해서 환자가 이제 어떻게 중 그 근육이 계속 weakness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오더를 했어요. A test dose is administered and client becomes weaker. 테스트 도수를 놔줬더니 환자가 weaker, 약해졌어요. The nurse interprets this test result as 이 결과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서 환자가 약을 테스트 도수를 먼저 맞았는데 weaker, 결과적으로 weaker.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고 positive 반응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반응이 되겠냐면
그 찬성한 테스트를 환자가 하게 되면 위크니스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경우를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콜라러지 크라이시스 반응이 되게 되거든요. 그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앤티콜라러 스트레스 메디케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콜라러지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약을 줬을 때 An acute increase in requirement for anticholinergic stress therapy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myasthenic crisis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weaker, 더 weaker 됐다 그러면 얘는 cholinergic crisis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쪽에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자, nurse notes that isolated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에서 PVC를 보게 돼요. 어디에? cardiac monitor에서 PVC를 보게 됩니다. PVC를 본 다음에 nursing action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와 있어요. PVC를 환자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일단 이제 PVC 같은 경우는 life threatening condition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PVC가 지속이 된다면 모니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현재 지금 PVC를 그 환자가 나타내게 되면은 요 PVC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PVC로 있다가 뭐, BTEC으로 이어지는다던가, BFIV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커서인 경우에는 모니터를 굉장히 클로즈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ontinue to monitor the rhythm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defibrillation을 준비를 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defibrillation 준비를 하는 것은 life-threatening condition인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태키카디아나 아니면, ventricular fibrillation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라이로케인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이로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frequent PVC의 트리트먼트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PVC가 frequent하고 그리고 cardiac output이 적게 되면 라이로케인 처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PVC가 한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리듬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해 주시는 게더 프라이어리티로 적당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세요. 15번 문제 보시면 pregnant client가 wetness on peripat 그리고 peripat가 갑자기 젖는 것을 느꼈어요. clear fluid가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umbilical cord를 간호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initial action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umbilical cord가 나와 있으면 눌리지 않게 pressure relief를 먼저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physician한테 notify 해주는 거는 일단 그 행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etal heart rate도 당연히 모니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환자가 fetal heart rate를 모니터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먼저 눌려진 umbilical cord의 pressure를 release를 해준 다음에, relieve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fetal heart rate를 모니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나온 umbilical cord의 pressure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Trendelenburg 포지션으로 환자를 위치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위치를 한 다음에 fetal heart rate를 측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로 올수 있는 거는 relieving the cord pressure를 할수 있는 Trendelenburg 포지션으로 환자를 위치해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에이즈로 감염이 된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뭘로 왔냐면 chills 그리고 fever, non-productive cough 이런 걸로 심텀으로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다이그노스가 됐어요. 뭐냐면 뉴모 모노사이트 자이로베사이 뉴모니아로 이 환자가 지금 그 저기가 됐어요. 다이그노스가 됐어요. 근데 뭐를 주라고 했냐면 IV 펜타마이딘을 주라고 했어요. IV 펜타마이딘으로 주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할수 있는 거 safely administer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IV 펜타마이딘은 절대로 fast push가 아니에요. fast push를 줄수 없고, 그래서 뭐 IV push를 15분 안에 주는 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30분 동안 뭐그 reclining position에서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 메디슨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blood pressure를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hypotension, 그러니까 blood pressure suddenly drop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hypotension 모니터를 하셔야 되고 blood pressure도 모니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포지션은 supine 포지션으로 1시간 동안 천천히 메디케이션을 어드미니스터 하게 되는 게 정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 infuse over 1 hour with the client in a supine position. supine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쪽에 23번 문제 보시겠어요? 23번에 24시간 전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blunt chest trauma로 인해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earliest clinical manifestation이라고 해서 가장 빨리 notice 할수 있는 환자의 상태 어떤 거냐면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고 해서 환자의 호흡기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거에 earliest symptom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sinusitis 또는 pallor 같은 경우는 늦은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oxygen delivery가 제대로 되지 않은 다음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청색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late sign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니고 diffuse crackles and bronchi on chest auscultation이라고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decreased breath sound가 되면 환자의 crackle이나 bronchi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다 보면 crackle과 bronchi가 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인 사인이 될 것이고요. 3번, increase the respiratory rate from 18 to 30 breath per minute 해서 호흡 속도가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디에서는 내추럴하게 컴펜세이 하려고 환자의 숨을 이제 더 빨리 들이쉬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early sign이 될 것이고요. 4번, haziness or whiteout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폐에 제대로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파스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가래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레디오그래프에 하얗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레이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번 보실 텐데요. 47쪽에 24번은 Nurse is caring for box traction and monitoring the client for complications of traction이에요. 자, 줄 치셔야 되는 거는 complication of the traction. traction의 complication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box traction을 보시면 얘는 skin traction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랙션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고요. 피부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감아버리게 되면 이 환자는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ABC에서 airway, 그 다음에 breath sound, 그 다음에 circulation. 여기에서는 airway라는, 공기의 airway가 아니라 혈액의 airway인 circulation을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weak paraphernalia가 있게 되면 complication이 오는 거죠. 왜냐면 이 밑에까지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circulation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eak paraphernalia가 complication의 그런 그 assessment findin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eletal traction에 사용을 하는 게 핀이죠. 그래서 핀 사이트 얘는 skin traction이기 때문에 핀이 없어요. 그래서 drainage는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discomfort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고요. warm tones with brisk capillary refill 우리가 expect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4번의 경우를 expect를 해야 되는 거죠. 30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면 A nurse is caring for a client who has an orthopedic injury for leg requiring surgery and application of cast. cast 문제가 또 나왔어요. Post-op, which nursing assessment is of highest priority? has a highest priority 한번 찾으셔야 돼요. cast가 나와 있고 highest priority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cast가 나오고 highest priority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circulation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irculation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A, monitoring for heel breakdown 아니고요. bladder distension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highest priority에는 밀리게 되는 내용이고요. extremity shortening, extremity shortening도 circulation과는 지금 좀 거리가 있는 거가 되겠죠. Monitoring for loss of blanching ability of toenail beds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발톱을 이렇게 눌렀는데 핑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capillary refill 작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즉, circulatory 문제에 circulatory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circulation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을 문제의 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highest priority라고 해서 이제 그 6P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캐스트한 환자를 항상 6가지의 P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pain, extreme pain이 있는 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캐스트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이 있고요. pressure, 굉장히 pressure 느낌이 너무 아프게 되는 pain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essure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paralysis라고 해서 paralysis 같은 경우 이제 그 넘대고 팅글팅글한 이런 느낌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paresthesia도 마찬가지로 numbness예요. 그래서 환자가 캐스트가 너무 타이트해서 circulation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느낄 수 있는 그런 저리, 그리고 감각이 상실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pallor 같은 경우는 창백해지는 거죠. 그래서 circulation 제대로 안 되면 창백해지니까 pallor 기능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pulselessness에서 그 펄스가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스트 문제에 관한 것들이 좀 여러 개 나왔었는데요. 캐스트 하면 항상 저희는 서큘레이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6P를 저희가 어세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